스피드 종목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윤여민 이사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백산과 헥토파이낸셜, LX세미콘, 유비케어, 원익QNC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 정태근 이사의 픽은 셀루메두, 이노메트리, WCP, 퓨릿, 에로티베큐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손실 중인데 추가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 수익 중이면 수익을 실현할까요? 더 끌고 가서 수익을 더 극대화할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관심이 생기신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중장기로 투자해야 되나요?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죠? 네. 왜 웃으세요? 네. 자, 두 분이 알려주실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이어가 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6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6번째 종목은 백산 한번 좀 백산. 말씀을 좀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합성 피어 관련된 뭐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게 된다면 뭐 스포츠와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뭐 차량 내장재까지도 지금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나는 그래서 네. 좀 포트폴리오 약간 다양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4분기 실적 지금 뭐 영업이익 한 120억 정도가 좀 전망이 되는데 좀 스포츠와의 매출 회복이 좀 상당히 관건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4분기 같은 경우 아무래도 좀 비수기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신규 어떤 수주라든지 이런 고객사의 어떤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기대하는 부분들 좀 약간 내년으로 좀 미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봐더라도 일단 의류는 회복 속도는 약간 좀 더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비상을 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차량 내장재 관련된 부분들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부터 내장재와 관련된 좀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측면에서 차량 모델에 대한 부분도 좀 다양해지고 있다. 좀 납품처가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제가 볼 때는 이 의류와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좀 엮이면서 좀 힘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과 함께 좀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는 부분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최근에 좀 주가의 아웃퍼폼은 좀 제가 볼 때는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올해 전체적인 실적 관련된 부분들 작년보다는 분명히 좋습니다만 2024년이 좀 더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산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실적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태근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후반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쪽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6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BRD 이슈가 엮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셀루메드 먼저 말씀드릴 건데, 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이제 전기차를 포함한 신재생, 그러니까 친환경차 이제 판매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게 되면서 정부에서 어떤 그 대규모 어떤 지원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효과인지 모르겠지만은 작년 4분기 때 비아디가 이 테슬라의 출고량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렇죠. 2등으로 밀려버린 상황이죠. 그리고 올해도 이렇게 된다면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올해 어쩌면 테슬라가 1위 자리를 비아디 쪽으로 이제 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그 비아디, 그러니까 특히나 중국 쪽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 2차 전지 어떤 돌파구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루메드 그리고 일본제 종목, 그 이노메트리라는 종목이 눈에 떴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셀루메드도 그렇고요. 이노메트리도 그렇고 일단은 원초적으로 비아디 어떤 수혜가 되는 종목으로서 일단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비아디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1월 3일날 이미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이고요. 비아디 쪽으로 교체형 배터리팩 그리고 제품 개발 독점 공급 본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아마 이런 이슈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한가 좀 안착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아디 쪽으로 2차전지 엑셀 검사 장비 공급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 좀 강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항상 대장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멈춰주셨어요. 셀루메드까지 네. 소개를 받아봤어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 종목이요. 네, 7번째 종목은 헥토파이낸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지금 계좌 기반의 결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간편 현금 결제라든지 뭐 이제 가상 계좌, 뭐 휴대폰 결제 같은 좀 다양한 제가 볼 때는 좀 수단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지금 1A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경쟁력을 갖춘 어떤 그런 포지션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 여기에 또 3종 외환 라이센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해외 직구 플랫폼과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다양하게 지금 결제 대금 해외 송금 솔루션을 좀 제공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STO 특히 이제 증권 토큰 발행 관련된 사업도 주목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STO 대금의 어떤 납부 방식 자체가 지금 동사에 제가 볼 때는 어떤 납부 방식과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뭐 가상 계좌, 뭐 선불 전자 지급 수단으로 지금 동사의 수단이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좀 어떤 시세가 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제가 볼 때 더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뭐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매출액이든지 영업이익 자체는 지금 2023년 대비해서 지금 두 자릿수에서 좀 성장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충분히 좀 더 추가 상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헥토 파이낸셜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이어서 한번 또 해볼까요? 네. 이어서 종목은 이노메트리죠. 네. 이노메트리인데 그래서 셀루메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얼추 조정이 좀 마무리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한번 서서히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노메트리는 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이제 우상향이 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2월 11일 이후부터 조금 상승으로 좀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서대 말씀을 드린 대로 과거 엑스라이 그 검사 장비 공급 이력이 있기 때문에 BID 관련주를 좀 보시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 메탈 배터리 이슈도 있습니다. 그 현대차가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회사와 그 리튬 메탈 배터리 B샘플 양산을 위한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협약 체결뿐만 아니라 1억 달러 정도 투자를 진행했고, 참고로 SK그룹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 회사에 6,100만 달러 정도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UAM도 이제 현대차가 진행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협약을 맺고 이제 서로 이제 배터리 상용화를 목표로 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 특히나 LNB 배터리, 이와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일단 이제 LNB 배터리 쪽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노스볼트 자회사, 미국의 큐버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으로 초정밀 스태킹 장비 공급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NB, 그러니까 리튬 메탈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쪽 같은 경우는 그 아시겠지만 현대차하고 SK온이 북미 합작사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쪽으로 2차 전지 뭐 조립 이상 유무라든지 품질 검사 장비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 이력들이 있다 보니까 이 현대차의 그 LNB 배터리 이슈와 연관돼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노메트리까지 함께 이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이 LX 세미콘이죠. LX 세미콘을 유튜브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LX 세미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에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고객사에 지금 패널, 지금 퀄테스트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좀 4분기에 관련된 실적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4분기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효과가 좀 반영이 되면서 일단 분기 대비했을 때 3분기 대비 4분기 실적은 좀 제가 볼 때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한 422억 정도가 좀 예상되면서 지금 분기 대비해서 100% 이상의 좀 성장세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좀 이슈들이 해소되는 상황, 여기 또 신제품에 대한 출시 효과가 좀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좀 4분기는 좀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올해 특히 2024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전장용 특히 이제 IT 지금 OLED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계속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좀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수익성 개선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전에 제가 볼 때는 하이 싱글 지금 이제 수익성의 어떤 계산, 그러니까 한 자릿수 이상의 지금 제가 볼 때 성장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상황 거의 바닥권에 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 경쟁사 대비 현저히 좀 저평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PER 수준이 8배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 올해 전방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 산업군이 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NX 세미콘 지금 충분히 낮은 가격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유튜브 신나는 여행님과 레몬트리님 NX 세미콘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다음 종목은 네. 뭔가요?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이제 그 반도체적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HBM이라든지 그리고 온 디바이스 쪽은 아니고요. 네. 일단 전통적인 반도체 소재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퓨리스를 먼저 좀 말씀드릴 건데 신규 상장주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 반도 좀 가파르게 나온 상황입니다. WCP부터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네. WCP. 네, 시간 가고 있습니다. 네, 빨리 하세요. 말씀드릴게요. 네. 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 쪽의 FEOC 관련된 종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을 이제 해외 우려기관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어떤 반사익이 기대가 되는 우리나라 기업들 쪽으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중국산 배터리 부품 사용을 하게 되면 보조금에서 제한이 제외가 되거든요. 근데 그 배터리 부품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분리막 그리고 전해지, 전액 이게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SKI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WCP도 그래서 주가 좀 반응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폭 가격 조정이 크게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제 FEOC라는 이슈 때문에 좀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갈만했던 이 원동력을 좀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WCP 같은 경우도 북미 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어떤 규모라는 시기 어떤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언론을 보기에는 뭐 진출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안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뭐 아직까지 일단은 진출하지 않은 거고 계획만 찾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분리막 관련 돼가지고 WCP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고 다른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는 조금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2차전지 내에서 대안으로서 지금 셀루메드, 이노메트리 그리고 WCP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 종목들은 땡. 대안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레몬트리님이 어쩔 블루베리님이 정신 차리세요라고 답글 주셨어요. 집에 빨리 가고 싶으신가 봐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윤현민 선생님. 네, 아홉 번째 종목은 유비케어 한번 좀 말씀을 좀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의료 AI 관련된 좀 이슈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좀 확장이 된다고 하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비대면 관련된 부분도 좀 같이 어떻게 보면 확장성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여기 또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탑재가 되면서 지금 주가 자체는 좀 많이 눌려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유비케어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근데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비대면 관련된 부분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좀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당뇨, 고혈압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만성 질병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는 개인분들이 좀 집에서 혹은 이제 자가 질환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볼 때는 좀 관리하려는 어떤 그러한 좀 트렌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도 좀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제가 볼 때는 좀 제품이 있습니다만 뭐 똑딱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병원에 대한 이제 예약 결제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좀 제가 볼 때는 작년부터 유료화되면서 이 부분에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자회사 크레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약품에 자동 분류를 하고 있는 이제 포장 시스템인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적자 폭이 조금씩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상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올해 제가 볼 때는 지금 영업이익 한 139억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137억이군요. 근데 올해가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뭐 100% 이상, 150% 이상의 좀 성장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테마보다 이제 실적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비케어 실적적으로 이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 다음 종목 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이죠. 네. 그래서 일단 먼저 퓨리스를 좀 말씀드릴 건데 네. 오늘 그 엔비디아하고 애플 이슈 때문에 아스닥이 좀 강세를 보였고 그렇죠. 그름 타게 되면서 아침 쪽에 이제 삼성전자 강했었다가 힘이 좀 빠지는 양상인데 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대형주 쪽보다는 소부장 쪽이 여전히 유명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HBM 온 디바이스 이쪽이 네. 좀 강한데 이쪽뿐만 아니라 조금 이제 덜 오른 종목들 해가지고 이제 소재주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반도체 가동률이 이제 장에서 올해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한 80% 그리고 뭐 SK하이닉스도 한 80% 이상 뭐 가동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말 그대로 소모품 여기에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솔케미칼이라든지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어쨌든 이제
이 소재 연관된 종목들 덜 오른 소재주가 있다라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퓨릭 같은 경우에는 고기서 쪽으로 동진 세미캠이 고익사인데 동진 세미캠 쪽으로 신너 원재료를 이제 공급을 합니다. 네. 공급하게 되면서 간접적으로 삼성 P4 공정 소재 납품 이런 수혜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진 세미캠을 통한 어떤 간접적인 수혜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재 관련돼 가지고 퓨릭이 최근에 움직인 이유가 거기에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국내 쪽뿐만 아니라 해외 쪽도 이제 매출적 다변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듀폰항 포토레시스트 원재료 납품을 진행하게 되면서 매출적 다변화를 통해서 어떤 실적 부분도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퓨리까지 소개를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벌써. 네, 10번째 종목입니다. 원익 QNC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하반기에 원익 QNC 한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알려주셨는데. 일단 그때는 좀 움직임이 없었죠. 근데 다만 최근에 좀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 여기 또 이제 코치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오면서 좀 움직이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대부분의 반도체 특히 소분양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한 부분들 실적 자체는 뭐 약간 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3분기 연속으로 지금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연속으로 지금 실적 자체는 지금 계속 하향되는 어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올해 대한 어떤 터닝 어라운드 제가 볼 때 실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업황에 대한 부분까지 좀 기대해 보면서 일단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부분에 좀 분명히 수혜가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대부분의 공장들 같은 경우가 연초부터 좀 이제 상승률을 좀 가동률을 올리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제품이 좀 어느 정도 매출이 늘어난 상황 결국 이제 소모품 자체의 수요가 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실적은 제가 볼 때 는 하반기부터 좀 찍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볼 땐 주가는 이미 선반영을 하면서 지금부터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좀 일봉상 보게 되면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좀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저는 오히려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땐 전통 소부장 중에서 원익 QNC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익 QNC 작년 연말에도 알려주셨는데 지금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알려주셨으니까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QNC 마지막 종목까지 알려주셨고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LOT 백큐미라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뭐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고 그럼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또 당연히 이제 설비 투자 쪽도 이제 연결해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AI 소프트 쪽도 부각이 되겠지만은 이제 공장 가동률 상승이란지 설비 투자 증가란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쪽도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까지 반도체 장비 매출이 1,240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가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상 최대는 이제 2022년인데 2022년 수준을 뛰어넘는 투자가 진행이 될 거라고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신규 장비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 바닥 아래권에 있는 LOT 백규미라든지 SF라든지 이런 장비 관련주도 서서히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좋은 어떤 결과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네네.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천안 온양 쪽에 이 패키징 쪽으로 이제 HBM 신규 설비 증설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M15 쪽으로 이제 HBM 신규 설비를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LOT 백큐미 같은 경우는 이 건식 진공 펌프를 국내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전공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반도체 후공정 쪽인 TSV 공정까지 이제 네. 확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전공정이어서 후경 쪽으로 이제 영역을 확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HBM 관련돼 가지고 작년에 뭐 이스페타시스 뭐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도 수혜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LOT 백큐 같은 경우도 수혜가 네.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OT 백큐까지 두 분이 오늘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두 분이 10개 전부 다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을 좀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의
오늘의 탑픽 종목은 뭘까요?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 원익QNC. 원익QNC. 네, 좀 말씀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제가 볼 때는 좀 급등했다고는 합니다만, 저는 충분히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주봉상 봤을 때 전고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봉의 어떤 전고점도 이번에 좀 노려서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목표 같은 경우는 좀 더 높게 4만 원 이상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만 6천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익QNC 지금도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전고점 돌파를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탑픽은 뭘까요? 저는 오늘 탑픽이 한글과 컴퓨터인데요. 한글과 이게 컴퓨터. 오늘 저는 조정이 나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오늘 AI 소프트 시세가, 오늘 AI 소프트 네. 테마가 식을 거라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항상 인생은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0%가량 상승이 나오는데 일단은 조정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하고 손절가만 좀 말씀드릴게요. 목표가 오늘 2만 5천 원 정도 잡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참고하시고 손절가는 17,5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2만 원 이하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는 오늘 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네네. 해보자. 목표가는 2만 5천 원으로 정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시고 두 분 감기 조심하시고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